이게 뭐야? 아, 우리 이탈리아 가잖아. 오늘 이탈리아 가게 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 너무 좋아. 아예 춘천에 에스프레소 바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생긴 거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어떤 메뉴 드실 겁니다. 거예요? 레몬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 추천드려요. 그게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 개 드세요. 난 세 개 드릴 거예요. 세 개까지는 무리야? 세 개는 무리야. 그 이탈리아 방식으로 수출을 한다는 의미가 미스트레토로 수출을 한다는 건데 미스트레토는 수출 시간과 양 자체를 되게 소량으로 가져가는 수출 방식이라 한 이제 세 잔 정도가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그래요? 그럼 부담 없다. 다만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먼저 타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식당이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게끔만 드시면. 그럼 설탕 뺀 에스프레소 하나랑요. 노촐라 꼼빠냐 먹어볼게요. 저는 에스프레소랑 로마노 피에노 혼자 안 하셨는데 네. 커피가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천천히 있어서 적당히 네. 끊어서 네네네네 메뉴 근데 처음 먹으면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뭔지. 이탈리아어. 네, 궁금하신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이게 저도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제가 앞에 있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아. 샤이라서 그래요, 샤이. 제가 사실 이걸 먹으라 추천드리긴 사실 되게 어려운데 메뉴 설명은 사실 그냥 매번 아시겠죠. 매번 갈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렇죠. 편하게 물어보시면. 빠이 빠이 안 들려?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맞다. 와.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 뜨거울 때 아래쪽에 설탕 충분히 녹이시고 식기다리 한 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두 잔은 드시고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탕 뺀 에스프레소 기본 에스프레소라 설탕이 들어있고요. 여기 약간 피에노 카카오? 카카오에 크림 들어간 거 이거는 꼼빠냐 또 원샷으로 먹어야 된다면서요? 아 진짜? 왜 끊어먹어? 나는 끊어먹어. 왜냐면 이거 에스프레소도 알잖아. 층이 있잖아. 아 그쵸. 그거를 나는 아 그래? 어. 근데 크레마는 또 좀 떫고 뭐 하고 해서 이거 섞어 먹으라고 오히려? 맞아. 아 개인 차이긴 한데 어,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어. 짠.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나 한 입도 안 먹어. 안 써요. 안 써. 아이스? 안 써. 설탕 안 넣어도 안 써. 아 그래요? 아 원래 근데 설탕을 커피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에스프레소 현지에는 설탕 넣어서 그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니 엄청 좋아해. 초코가루? 응. 안에 크림도 있고 걔는 깨지 말고 먼저 먹어. 그냥? 응. 맛있지?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게 한국인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반도 사람이잖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갔어? 아니, 너무 좋은 적절한데요? 어, 반도. 지리 못한다면서. 반도인이잖아, 알콘 다 알아. 그니까, 굉장히. 가본 데 알아. 깊이 있는 드립을 치시네? 반도 사람이잖아. 반도의 커피야? 반도인은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에스프레소를 좋아해. 확실히 내가 늘 생각하지만 에스프레소는 약간 이탈리아 사람의 성향을 나타낸 것 같아. 커피 문화 자체가 거기도 약간 빨리 막 비지 막 바빠 아, 그래? 프롬토 빨리 하라고. 근데 원래 에스프레소는 네. 빨리 수출도 빨리 수출인데 빨리 먹고 나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 돼. 프롬토 이게 우리나라랑 달라. 우리나라는 막 빨리 먹고 카페가 갔어. 이거잖아. 카페를 근데 마시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방문의 그러니까. 개념인데 얘네는 밥 먹고 바로 일하러. 몇만 원은 아래쪽에 있는 설탕 레몬으로 충분히 녹이신 다음에 당근채로 드시는 게 좋고요. 처음 드시는 거면 그 집은 짜지 말고 드셔보시고 따서 드시면 돼요. 네. 너무 예뻐.
와 이거 스토리 올려야겠다. 너무 예쁘다. 안 짜니까 맛에선 크게 시트러스한 거 안 나거든요? 향 맛나고? 나는 이거를 짜고 에스프레소를 먹고 그리고 이 과육을 하정우처럼 배움으로. 아 맛있다. 야 네 방금 먹은 거 레몬이 형 확 먹고 이거는 그냥 그건데? 페루로 헤이즐넛 크림 들어간다 했거든? 그 맛이야 페루로 모션 다음에 와가지고 테스팅 하시고 뭔가 호로록 한 다음에 이거 딱 리얼 이탈리안 식으로 하고 싶어. 오이트 어땠어요? 아무튼 오이트 아 존나 오이... 에스프레소 바 오이트 삼행시 오 오잉 이 이맛은? 트 트라이 오이트 오 괜찮았다 이번엔 괜찮았지? 오 괜찮았다 트라이 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